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영광입니다. 여러분들 날씨가 무진장 덥습니다.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쯤 됐는데요. 예전에 통발을 한번 놔볼까 하고 받았던 지금 장소에 와 있어요. 여기는 바다가 아니고 민물입니다. 민물이고 보시다시피 비주얼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대물이 숨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?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. 자, 그럼 통발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등어를 준비했습니다. 와, 날씨 진짜 뜨겁다. 가만히 있어도 지금 땀이 졸졸 흐릅니다. 가만히 있어도. 이 민물 통발도 고등어가 최고입니다. 바닥은 민물이건 미끼는 고등어가 최고예요. 자, 그럼 통발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끈을 잘 숨겨놔야지 안 보이게. 자, 여러분들 안전하게 통발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저기 끈 보이죠? 여기 노출이 안 되게끔 수풀로 덮어놨어요. 마른 풀로. 아니, 통발 설치하는데 목격자가 있었네요. 유일한 목격자. 통발이 손이 안 가야 될 텐데 말이죠. 자, 그러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에 와가지고 통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끝!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영광입니다. 어제 통발을 설치한 지 드디어 하루가 지났습니다. 지금 시간이 오전 9시 반쯤 됐는데요. 어제 아마 오전 10시쯤에 통발을 설치했을 거예요. 거의 뭐 정확히 24시간 정도 지났네요. 자, 지금 통발을 설치했던 장소에 왔는데 통발이 무사히 잘 있습니다. 어제 제가 설치했던 그대로 통발이 잘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상황을 다시 보니까 참 여러분들 뭐가 좀 엄청난 대물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? 뭔가 가물치나 장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저 굉장히 지금 설레입니다. 뭐가 잡혔을까? 진짜 뭐가 잡혔을 것 같아요. 안 잡혔을라나? 자, 그럼 통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저께 살짝 묻어놨었는데 무언씨 잡풀떼기가 이렇게 많아갖고 뭐 들은 것 같기도 하고. 무언씨 잡풀떼기가 이렇게 많아갖고 뭐 들은 것 같기도 하고. 오오, 와, 참개 있네. 여기 참개 들었다. 참개. 와, 참개 있네. 여기도 참개가 있었네. 응? 여러분들 참개 잡혔어요. 참개.
와. 와, 참깨 큰데 이거? 참깨가 꽤 크다. 어디 가냐? 안 돼. 유일하게 잡은 참깨. 와, 여기도 참깨가 있네, 이렇게. 와, 여기도 참깨가 있네, 이렇게. 여러분들, 참깨입니다. 아, 근데 왜한 마리밖에 안 잡혔냐. 아, 아쉽다, 씨. 와, 그래도 뭔가 있긴 있네요. 참깨가 좀더 잡혔으면 좋았을 건데. 비싼 참깨. 뭐, 한 마리 같다, 이거 뭐. 이거 뭐 먹었어요? 참깨는 일단은 뭐 다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어제 설치했던 통발에서 참깨가 한 마리 나왔네요. 솔직히 많은 기대를 했는데 안 잡히면 어쩔까 굉장히 걱정을 했었어요. 근데 참깨라도 한 마리 잡혀서 참 다행이네요. 여기에 일단은 뭐 참깨가 서식하는 걸 확인했으니까 통발 한번 며칠 동안 더 담가 볼까요? 며칠 더 담가 놓으면은 왠지 참깨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일주일 정도? 그럼 이 통발은 걷지 않고 한번 더 담가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끝!